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액션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시작한 것은 지금 밭대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밭대기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 식물들 제가 이제 세트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물들이 요 자체에서 이제 크다 보니까 식물 자체가 양분이 없습니다. 마사토가 그진 90%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식물은 되게 짱짱해요. 식물은 되게 짱짱한데 크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분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세트 구성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자, 그러면 세트는 뒤쪽으로 해서 제가 넘기고요.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독일 샴페인부터 들어갈게요. 독일 샴페인은 뿌리는 다 놨습니다. 뿌리는 다 놨는데 이대로 해서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른 흙에 심어 주셔야 돼요. 마른 흙에 심어 주셔가지고 요즘은 이제 조금 심으면 장마철이니까 절대로 물 주지 마시고요. 그냥 가운데 이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싱싱하고 건강하죠? 싱싱하고 건강하다는 거는 뭐냐? 식물이 내가 지금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그냥 거리대에다가 그냥 두십 분들 같은 경우 물 살짝만 분무기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심으셔도 돼요. 여름 같은 날에는 그냥 바구니에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랜덤으로 저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 2만 원부터 택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고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러브리로즈 좀 합식 많이 하시죠? 2두가 아니고 자 1번에 러브리로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0원에 가고요. 약간의 금기는 있네요. 2,000원에 러브리로즈. 그리고 2번에 러브리로즈는 5,000원입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튼튼하게 있고 잘 컸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러브리로즈는 4,000원이고요. 목대가 작죠? 목대가 작고 자 지금 보시는 4번 3번에 4,000원도 약간의 금기는 있습니다. 합식들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러블리 로즈는 자연군생입니다. 금액은 16,000원이고요. 얼굴 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러블리 로즈고요. 자, 러블리 로즈 자연군생 금액은 16,000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이게 발우라고 그러죠. 우리 차 마시는 잔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금액은 16,000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 자, 3두인데,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나에 2,000원씩 나가죠. 그럼 2, 4, 6, 6,000원. 그쵸? 자, 2,000원씩 나가는데, 요 아이, 자연일 수도 있고, 적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식물은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오팔리나. 5,000원에 갈까요? 자, 5,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도 얼굴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좀 합식을 하셔야 되고, 요 오팔리아는 제가 화분채 보내드릴게요. 자, 금액은 8,000원에 가는데 되게 착하죠? 지금 보시면 요 오팔리아는 금기가 약간 있는데, 자, 보이시죠? 지금 보신 오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나하나 깎게 심으실 수도 있고요. 자연군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 뽑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착하게 드렸냐면, 이렇게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이에요. 풀이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입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1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8,000원에 가겠습니다. 보시는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오팔리나 약간 차이가 나죠. 왜냐면 요는 노지에서 짱짱하게 굳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오팔리나도 안에 있었냐 노지에 있었냐에 따라서 구침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애거리원인데요. 그럼 애거리원 5,000원에 갑니다. 애거리원은 묵은둥이고요. 애거리원 같은 경우에는 홍룡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홍룡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잘 답니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졌기 때문에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자, 불꽃 가겠습니다. 불꽃도 금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자구고요. 이게 보시면 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불꽃. 금액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짱짱하게 굳혀졌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덴드라 잼이고요. 자, 금액은 4,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뿌려댈 수 있고요. 입장을 떨어줄 수 있습니다. 짱짱하게 잘 굳혀져 있는 덴드라잼 단품이고요. 금액은 4,000원에 갑니다. 요즘 노지에다가 냅뒀더니 식물들이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팔 수 있는 게 없네요. 식물들을 화상을 그게 때가 벗겨져야만이 또 국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진리엉금 가겠습니다. 얼굴 하나에 만 원씩 나가는 진리엉금이고요. 금액은 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포트는 7.5cm 분에 있고요. 잘 다져졌습니다. 아주 잘 다져졌고, 색깔도 예쁘고요. 식물 다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식물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냥 뽑아가지고, 바구니 위에나, 우리 계란판 있죠? 계란판, 종이 계란판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독일 농기심, 얘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독일 농기심만 5,000원에 갑니다. 요 부분 있죠? 요 아이는 꽃대를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 잘랐어요. 자구가 나올지, 다시 또 꽃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7.5cm 부분에 있는 독일 농기심,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아이쿠,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못 적었습니다. 에그리본이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 지설송인데요. 금액은 7,000원에 나가는 핑크 지설송, 6,000원에 나가는데, 핑크 지설송은 원래 자체가 핑크색인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색깔을 더 예쁘게 해서 물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보시는 핑크 지설송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물이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물이 빠지더라도 이 아이들은 색깔이 이렇게 많이 있게 그거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핑크색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핫핑크로 해서 들어갔고요. 자, 식물, 이 아이들은 그대로 갈까요? 그대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꽃대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금액은 6,000원에 가볼게요. 자, 샬롯 가겠습니다. 샬롯 완전 묵은 중입니다. 자, 샬롯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갑니다.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드는 샬롯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절 자체가 물이 빠지는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 저희 다육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주 짱짱한 식물들로만 골랐습니다. 그래야만이 장마철도 그렇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심하고 키우시라고. 대신에 물 주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물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전에 물을 살짝 먹인 데다가 지금도 장마철이 되다가 뿌리를 손상돼서 가기 때문에 물 주고 싶어도 한 달만 참으세요. 한 달 후에 물 그냥 소주잔 반잔 마냥 가장자리 살짝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물을 조금씩 넓혀 주시면 되고요. 자, 아보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마른에 나가는 아보카도 크림, 자, 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자, 자연 군생이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스타일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노지 밖에서 지금 짱짱이 이제 크다가 나오다 보니까 식물들이 이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거는 이제 노지에서 아예 짱짱이 굳혔던 식물들만 뽑다 보니까 식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보시는 것은 제스타 짱짱이 굳혀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제스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스타가 한 60개 정도가 있는데 제스타가 지금 이 정도 굳히지는 못했어요. 붙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요 하나이만 지금 5,0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짱짱하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짱짱이 굳혀졌습니다. 바다 보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저희 식물들은 바다 보시는 분들이 제 구매율이 그 지금 90%입니다. 새로운 식물들이 있으면 오셔서 구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도 식물이 좋지만 저희 집 식물들은 받아보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아주 짱짱하게 좋아들 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뭔가 드니스 두 개의 식물이 있습니다. 자, 적심군생이고요. 금액은 6,000원에 갑니다. 적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대가 자체가 얇기 때문에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분리된다 그러면 요 아이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시 뿌려내서 심으시면 되고요. 지금 계절에 장마철에는 굳이 물 안 줘도 됩니다. 물 주지 마시고요.
물을 주신 후에도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판매할 때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철에도 식물 죽이지 않고 물 주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무간드리스 적심군생이고요. 9cm 포트에 있는 요 식물 6,000원에 가고 앞쪽에 12cm 포트는 사두군생도 6,000원에 갑니다. 대신에 짱짱하게 굳혀졌고요. 앞으로 오면 쭉쭉쭉쭉 땡겨오면 립스틱입니다. 자, 노지에 있다 보니까 식물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보세요. 지금 생장점에 있어서는 식물들이 건강합니다. 자, 이런 식물들은 노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합니다. 지금 이제 안에 있던 식물들은 요 색깔에서 좀 더 색깔이 새파라지고 좀. 근데 제가 지금 요 아이들은 건강한 식물들만 골랐습니다. 자, 립스틱도 5,000원에 가고요. 립스틱 7.5cm 분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버닝썬이라는 식물이고요. 버닝썬. 자, 버닝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묵었나 안 묵었나 딱 차이가 나죠, 그죠? 자, 버닝썬도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립스틱, 버닝썬 각각 5,000원에 갑니다. 묵으면은 빨갛게 해서 물이 듭니다. 요 끈 라인 보이시죠? 요 끈 라인처럼 빨갛게 아주 빨갛게 해서 물이 들고요. 가운데에는 손톱이 다 정상입니다. 밖에는 같은 식물끼리라도 부딪히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큐빅 가겠습니다. 자, 큐빅은 단품이고요. 적심군생입니다. 요 아이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16,000원에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자, 큐빅. 따가따가따가 잘 올라온 큐빅 보라색으로 해서 예쁘게 선물드렸습니다. 적심군생이고요. 단품으로 갑니다. 자, 큐빅 브루스트라고 하는 큐빅.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큐빅.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사이즈까지는 그렇죠?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자, 12cm 포트에 있고, 높이 한번 보시고. 자, 됐죠? 자, 앞으로 쭉쭉 땡겨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게라리언이라는 식물이고요. 아주 아주 짱짱하죠, 그렇죠? 제가 게라리언을 지금 저희 키핑장 안에서도 키우고 있고요. 외부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은 더 색깔이 예쁘고 빨갛게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요 네 아이, 총 여섯 식물인데 조금 더 이제 외부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큰 걸 가지고 왔고요. 게라리언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잘 붙여졌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져 있는 게라리언. 자, 사이즈 보이시죠?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멀로철한데요. 멀로철아. 여기는 금기가 다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시중가 20,000원이 넘는 겁니다. 30,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7.5cm 부분도 짱짱이 굳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오렌지 물로, 저희 집 오렌지 물로 색상인데요.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묵은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금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랜덤몰에서 두 식물이 가는데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짱짱하게 키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집 제도 지금 포르터스 키우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죠, 그쵸? 왜냐, 짱짱하게 키웠냐, 그렇지 않으면 물을 자주 주면서 키웠냐에 따른 거고요. 자, 몰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아주 예쁜 색깔, 저 색깔 보여드렸죠? 그렇게 물들은 식물이고, 15,000원에 두 식물이 갑니다. 랜덤이고요. 이 꽃이도 잘 됩니다. 자, 요 식물 7.5cm 분에 있습니다. 자, 7.5cm 분에 있는 몰로 철하고요. 약간의 금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3,000원에 가는 것은 7.5cm 분에 있는 웅동자 금입니다. 금액은 3,000원이고 아주 잘 붙여졌고요. 시중가 5,000원에 나가는 웅동자 금입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졌습니다. 나이도 제가 5,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감사 이벤트. 금액은 오늘은 50% 세라는 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얼른 더 찜질하시고요. 자, 이 식물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자, 요런 민 하나밖에 없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요런 민이고요. 자, 이런 편 먼저 갈게요. 자, 요런 민. 금액은 10,000원에 갑니다. 아주 아주 잘 다져졌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문스톤도 얘도 9cm 포트로 있고요. 금액은 10,000원에 가고 자연 군생이고요. 잘 다져졌습니다. 정말 동글동글하게 잘 다져졌죠. 뿌리 다 났습니다. 뿌리
뿌리 내는데, 어우, 좀 많이 힘드네요. 피트모스랑, 확실히 피트모스에 있는 애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긁어가지고, 뿌리를 낸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자, 보토스 민, 번호는 2번이고요. 금액은 15,000원에 나가는 보토스 민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4두 군생도 만 원에 가고요. 번호는 2번입니다. 자, 3두 군생도 만 원에 갑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에 나가는 아이. 앞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제가 15,000원에 다 판매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요. 완전 여름날은 제대로 판매를 못해요. 역시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짱짱이 부쳐진 식물들로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토스 민, 1번의 보토스 민도 랜덤으로 가는데 3도 자연구생입니다. 7.5cm 분에 있고요. 금액은 7,000원. 짱짱이 붙여졌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짱짱이 잘 붙여졌죠. 요 식물. 자, 요렇게 해서 4개의 식물이 있습니다. 보토스 민, 요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시에라도 나중에 보라색, 찐 보라색으로 해서 물좀 진짜 예쁘죠. 옆에 제가, 얘는 제가 키우려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무슨 자국가 따갈따갈 중간에도 또 다 자국가 따갈따갈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식물은, 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만 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아모르. 아모르는 금액은 7,000원에 가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모르. 앞에도 제가 7,000원에 팔았고요. 요즘 색깔, 그래도 아직도 색깔은 예쁘네요. 그쵸? 색깔 아직도 예쁘고. 자, 피치캔드. 18,000원에 나가는 피치캔디. 오늘 요 아이 만 원에 낼게요. 자, 요 부분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있고요. 이름은 피치캔디인데 이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18,000원에 나가는 피치캔디 오늘 만 원에 나갈게요. 자,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런 부분 때문에 계속 제가 18,000원에 판매했고요. 색상 묶으면 진짜 예쁩니다. 제 구독자라면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백봉 금줄이 있습니다. 자, 백봉 같은 경우에도 금이 이렇게 요런 모양새가 찌그러지고 돌아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상 변이 현상 때문에 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요 백봉 만 원에 나가는 백봉 7,000원에 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제가 키운다고 아마 이게 제가 빼놓은 것 같아요. 둥근 잎빛이 우리대. 야이 금액을 안 적어놨네요. 묵은둥이고요. 이 아이는 모모카 금이라고도 부르죠. 그쵸? 이 아이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모모카 금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15,000원에 갑니다. 둥근 잎빛이 우리대. 묵은둥입니다. 이제 자고 나오고요. 자연군생이고요. 자, 보이시죠? 빛이 우리대. 둥근 잎. 그래서 제가 이 아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도테랑 가겠습니다. 도테랑도 12cm 포트에 있는데, 줄자가 어디 갔지? 자, 12cm 포트에 있고, 이 아이도 제가 키운 것만 해도 몇 년을 키웠습니다. 도테랑 완전 묵은둥이고요. 지금 제가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도테랑, 요 도테랑이랑, 지금 한엽의 도테랑이랑 비교했을 때, 요 아이는 단품이고 5,000원에 가요. 두 개 다 단품인데,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자, 색깔. 틀리죠, 그쵸? 짱짱이 굳혀졌어요. 도테랑. 얘는 12,000원에 갑니다. 제가 키운 거만 해도 4년, 그지 5년 가까이 키웠습니다. 짱짱이 굳혀졌습니다. 자, 같은 한엽에 5,000원과 12,000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루돌프 적심군생이고요. 노지에 있다 보니까 식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금액은 착하게 냈어요. 금액은 8,000원에 냈고요. 적심군생입니다. 루돌프 하나밖에 없고요. 적심군생. 그리고 사키노. 요즘 사키노 보기가 힘들죠. 이 아이도 묵은둥이를 뿌리를 내가지고 제가 지금 새 뿌리를 냈거든요.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져오는 금액입니다. 이 아이는 사키노는 제가 만원 도매 가격에서 군 이 아이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백미인데요. 일본 백미, 요즘 보기 힘드시죠? 일본 백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7.5cm 분에 있지만요. 이 아이가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짱짱이 붙여져 있고요. 금액은 만원에 가고요. 짱짱합니다. 잎사귀도 짱짱하고요. 자, 일본 백미 작지만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들로만 지금은 이제 계절인 만큼 제가 묵은둥이들로만 뽑았어요. 자, 스프 컬러는 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도 손톱 한번 보시고 9cm 포트에 있고요. 정말 예쁘죠. 자, 에보니 수프 컬러 만 원에 갑니다. 이 아이도 도매가
여기도 제가 가져온 금액입니다. 몇 년 전에.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라공주인데요. 보라공주 3만원에 갑니다. 묵은둥이고요. 묵은둥이 보라공주 사이즈가 완전 묵은둥입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보라공주가 몇 개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진 않았습니다. 요 보라공주만 물이 들었고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18cm 분이네요. 18cm 분에 있는 보라공주 3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석연화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16,000원인데요. 요 아이 14,000원에 갈게요. 석연화 묵은둥이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각각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각각으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아이, 자, 금액은 석연화, 금액은 16,000원인데 14,000원 갈게요. 같은 석연화인데 보시면 쟤는 안 무겁기 때문에 색깔이 시뿔둥둥하죠, 그렇죠? 이 아이는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한테 판매가 조금 덜 하더라도 묵은둥이들로만 판매를 합니다. 쉘은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샴페인인데, 샴페인이 묵으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해서 물들죠, 그죠? 얘는 샘플용이고, 더 색깔이 예쁘게 해서 물듭니다. 지금은 이제 계절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빠졌고요. 자, 지금 보시는 샴페인은 작은 사이즈의 샴페인은 본은호 2번이고요. 금액은 5,000원입니다. 샴페인 빨갛게 해서 물이 들고요. 랜드몰에서 갑니다. 이렇게 내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1번의 샴페인은 사이즈가 50% LS입니다. 금액은 25,000원에 가고요. 사이즈 커져, 그죠? 자구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꽃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이 아이도 노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건강합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9cm. 자, 18에서 19cm, 20cm 정도 나오는 식물도 있고요. 자, 요 아이도 18에서 19cm 완전 대품 사이즈. 자, 샴페인, 1번의 샴페인은 금액은 25,000원, 완전 대품 사이즈. 5,000원과 25,000원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예쁜 식상.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가격 나오죠,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골라 담았습니다. 대신에 완전 묵은둥이들로만 골라 담았거든요. 그래서 세트 구성을, 자, 콩분 사이즈입니다. 콩분, 자, 콩분 세트 해가지고 정말 콩분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만원에 랜드몰에서 2만원에 갈게요. 자, 5번 이런 표현 안 갑니다. 대신에 제가 이름은 하나하나, 얘는 야이는 일월금이죠, 그죠? 까라솔 노네반스고요. 노네반스, 얘는 아이스 에이지 금이고요. 얘는 루돌프고요. 루돌프 야이도 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멕시코 스노볼이고요. 그리고 얘는 라탐, 작아도 콩불에 넣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얘는 야생 마리아 금무지고요. 야생 마리아 금무지, 그리고 제이 마리아 금무지. 지금 요 식물은 볼랭로즈 묵은둥이.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얘도 그냥 마리아 창이고요. 이 아이는 에보니 창 같은데,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5번이었고요. 자, 5번 2만원에 갑니다. 콩부 사이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이 아이는 독일 용기시마 완전 묵은둥입니다. 정말 작지만 잘 붙여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 아이는 에오스입니다. 에오스. 작지만 완전 묵은둥입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키웠던 식물들이고요. 자, 6번 갈게요. 여기서 제가 또 포장하면서 얘들은 이런 표 안 가고요. 또 뭐가 안 가냐. 얘들은 그냥 예쁘게 포장 못 해드려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입니다. 6번도 이 아이 볼랭로즈, 이 아이 제가 하나에 만원씩 판매했던 식물입니다. 다 뿌리는 났고요. 밭대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 금무지고요. 이 아이도 제이 마리아. 사이즈 큰 애는 제이 마리아고요. 제이 마리아. 사이즈 작은 애는 그렇게 이두근 생은 뭐냐. 약생 마리아. 금무지고요. 자, 이것은 용월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야생 마리아 하나 더 넣고, 마리아 금무지고요. 얘는 루다. 얘는 마리아라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르케인 뿌리는 다 났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금무지, 마리아 금무지. 이 아이는 조니워크.
콩분에 넣으셔야 돼요. 콩분. 콩분 사이즈입니다. 야, 이는 핑크 루비. 자, 뿌리는 있고요. 핑크 루비가 제가 두 개 넣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자, 핑크 루비. 콩분입니다. 작지만 다 묵었고요. 뿌리는 다 있습니다. 야이도 에보니 종류고요. 마리아 금무지고요. 야이는 핑크 프린티. 자, 핑크 프린티. 라탄 묵은둥이고요. 라탄 묵은둥이 작지만 다 묵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6번 2만원에 갑니다. 작지만 묵은둥이. 이런 아이들은 4년에서 5년 정도 다 키웠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번이에요. 자, 7번. 7번. 자, 7번도 요 7번. 자, 블랙로즈. 블랙로즈 작지만 다 묵었습니다. 콩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리아 건무지고요. 이 아이는 멕시코 스노우볼이고요. 그리고 모닝두 묵은둥이. 모닝두 묵은둥이고요. 그리고 얘는 프랭크 묵은 건무지입니다. 여기 지금 금출 나오는 거 있죠. 이 아이 요것만 해도 지금 금액이 3-4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또 묵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노네반스고요. 노네반스 건무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건무지. 이 아이도 에보니. 이 아이도 아이스에이지 같아요. 그리고 라탐. 작지만 다 묵었습니다. 받아보시고 작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묵었기 때문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제일 말이 하고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뭐 작다고 말씀 주면서 A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튼 다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묵으면 묵을수록 식물 입장이 작아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작아집니다. 자, 지금 보신 건 7번이었고요. 자, 8번 갈게요. 자, 8번. 8번도 요 식물도 제이 마리아고요. 제이 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블루진 용을 용을이고요. 얘는 멕시코 스노우볼이고요. 야생 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도 마리아 금무지고요. 이 아이도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아이도 묵은둥이에요. 얘는 두 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제가 하나에 얘 하나에 5,000원씩 판매했던 애거든요. 지금 묵었어 그렇지. 얘는 시뮬란스. 시뮬란스 이런 편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르케인이고요. 대신 제가 불러드려요. 아르케인 금. 아르케인 금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 에보니 금무지 불러드렸나요? 이렇게 자 밭대기를 뽑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시뿔둥둥한 아이들은 그냥 서비스로는 그냥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요. 뿌리는 다 놨습니다. 마른 흙에 심으시고요. 절대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7월 중순까지 물 주고 싶다. 그러면 소주잔, 한 잔 정도 양 가장자리로 물 주세요. 지금 물 주시면 안 돼요. 마른 흙에 심어 주시고, 심을 데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7월 말까지 안 심어도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